전도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베들레헴. 그리고 어느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은 떡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떡의 집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오셨을까요? 그 떡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까지 봐온 것에 의하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눈먼 자들 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기보다는 딴지를 걸었습니다. 딴지 건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좋지 않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덩어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한국과 중국 사람들 좋은 관계만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린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간청을 두 번씩이나 거절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안 하니까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로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이 뭐였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준 것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어 달림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고 또 그의 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병고침을 받은 자들,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즉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반대를 무릅쓰고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저 사람은 응답받고 저 사람은 축복받는데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나 살펴보십시오. 그게 부끄러우면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모든 복받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왔을 때에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 그러면요, 욕으로 들렸습니다. 즉 한국으로 말하면 전라도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라도가 옛날에 아주 충신들, 이렇게 왕들한테 다른 소리를 했다가 유배를 많이 보낸 곳이 어디예요? 전라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흉언을 했다가 쫓겨나거나 소외되어서 가서 모여 살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많이 전했을까요? 그 갈릴리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셔서 3년 내내 갈릴리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생각만큼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목구리만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 불평이고 불만이지만 어려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약이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이 생각나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사렙다 가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요 예언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최고의 선지자요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두로와 시돈 지역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과부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과부이면서 홀로 어린 자식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 집에 밀가루도 이제 바닥이 났고 기름도 다 떨어져 가니까 이 여인이 나무를 주워다가 그 밀가루로 마지막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 먹은 다음에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시기에 엘리야가 그 사렙다에 찾아와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넘어가라 남아 나해줘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사람에게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너 마지막 남은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이 미쳤나. 나 먹고 죽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이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겨우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 나에게 그걸 달라고 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한번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한 움큼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즉 그곳이 가뭄이 들었었는데 다시 곡식을 수확할 그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많이 마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건들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들어서 할 것입니다. 그 사렙다 가부가 살던 곳이 바로 두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역에 가셨다가 그 지역에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축복권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이 축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사소한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한 가나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지만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어디선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신호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갖고 예수님 좀 조금 가시는 예수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 여러분의 그 부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라는 칭호예요.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뜻 말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 또는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왕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그는 모든 눈먼자와 귀먹은 자와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또 노예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이 아마도 거기에 사는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이 칭호는 이방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했던 칭호, 그것이 바로 주 여호와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소리를 듣고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는 사용할 수 없는 칭호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계속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에 한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귀찮습니까?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 그를 보내라 이런 말 속에는 미완료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의미는요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응답을 할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고 아 하나님 이루어지시겠지
그러나 미완료형으로 하나님 계속 언제까지? 응답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내소서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은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들어줄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얘기는, 그를 보내라는 얘기는 그의 뜻대로 응답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계속 따라오며 외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 여인을 보내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아유 저 소리가 귀찮지 않으세요? 저 여인의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여인의 요청에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인데 남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 속에 이런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은 담대하게 내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만 내 앞에 나온다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자꾸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보채는데 자기 집에 잃어버린 양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요. 조카들 두 명이 와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밥을 먹을 때 아내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네 명에게 똑같이 음식을 주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이 우리 애들이 더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더 잘 먹고 더 큰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얘들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들한테 조금 더 큰 거 같아 보이는 걸 줘도 자꾸 사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참 착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에휴 저놈들 아 얘네들은 안 먹어도 잘 크는데 니네들이랑 좀 빨리 많이 먹고 좀 크지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고 이방인들은 그것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속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내 조카들을 전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이방인들이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뜻이 이곳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와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즉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현대를 막론하고 개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가 참 불쌍하죠. 그런 때는 천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개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아닌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떡은 아이들이 먹는 것이지 개가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한 것은 너는 그만큼 천하니까 감히 떡을 달라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너는 감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지저댈 수 없으며 계속 떠들면 개가 계속 지들면 뭐가 약이라고 그러죠? 몽둥이가 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몽둥이 찜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인에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떡 이야기하는데 부스러기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말로 바꿔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떡고물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떡은 찰진 떡이기 때문에 고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은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는 괴침을 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녀의 대우를 바라지도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개 수준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내가 개면 어떠냐? 내가 개면 어떻습니까? 나는 개로 여길지라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는 것처럼 그 고물로 내 어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녀와 개, 그리고 떡과 부스러기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개는 이방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떡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는 병이 낫는 것이며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놀랍게도 떡과 부스러기를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휴식과 간식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다만 부스러기 귀신 들린 딸이 낳는 그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그 딸이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은 떡을 구한 것이 아니라 떡 고물마를 만든 것입니다. 개천 부스러기를 좋아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스러기들, 즉 돈을 버는 것을 자랑하고 이상한 체험한 것을 자랑하면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개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본체만 차지 않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고 자기는 떡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국물을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떡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부스러기 떡국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집어치우고 부스러기만 가지고 먹겠다고 싸웁니다.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먹는다고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 떡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방인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상에 떡이 많지 않으면 부스러기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부스러기도 다 주워 먹을 판인데 나오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인 이 떡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떡국물이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음식 조그만하면요 싸갈 게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처럼 부스러기나 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 떡만 잡으면요 그 부스러기들 아무 뭐 별 우리가 신경 안 써도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곡물이 떡에 더 많이 붙어 있을까요? 땅바닥에 더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떡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할 때 이 세상에는 저절로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이 많으면 부스러기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떡이 없으면 부스러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떡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부스러기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 아들이 상에 있는 떡은 안 먹고 개가 먹고 있는 그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엎드려서 왈왈 짖으면서 개 것을 뺏어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부끄럽고 한심합니까?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네 건 이 상위에 있는 떡 이게 다야.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개한테 준 그 부서기를 뺏어 먹으려고 해?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은 생각도 않고 산 밑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이방인과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왈왈거리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 밥 줘놓고 그거 한번 뺏어보세요. 얼마나 지수됩니까? 부스러기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 뭐라고요? 떡이라는 부스러기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하고 책망하시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아니지만 잃은 양들의 뒤를 따라가는 개가 되어서 그 흘린 은혜를 주어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응답되어서 그 즉시 딸의 귀신이 들렸던 것이 치료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떡집이라고 이름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떡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바라보지 않고 부스러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는 떡만 많이 있으면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부스러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떡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한량없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